20세기 이 지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민권운동이 역사를 바꾼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매체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흑인 민권운동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서전인데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자서전이지만은 클레이본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 루터 목사의 원고를 엮어서 1998년에 펴낸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지금도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5,000원인데 헌책방에서는 6,000원에 단돈 6,000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더 소개해드리면 바로 말콤 X라고 하는 책인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끈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좀 폭력을 정당화해가지고 논란이 된 인물인데 이 책도 자서전이지만은 알렉스 헤일리가 사실은 쓴 책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쿤타 킨테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소설가가 써서 그런지 이 책이 사실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잘 읽힙니다. 그리고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멜컴 X 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 두 인물을 비교한 책인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비교적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또 기독교 목사가 되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감명을 줬는데 말콤 X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뉴욕의 뒷골목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인데 또 마틴 루터 킹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아가는 미국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했을 때 말콤 X는 흑인과 백인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흑인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을 어떻게 또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평가해 본 그런 책입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을 다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권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적과 함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5장에 보면은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해서 한 60쪽에 걸쳐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식으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썼는데요. 좀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서점에서도 팔고 있지만 헌책방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가는 2,000원, 2만원인데 헌책방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역사를 읽으면서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상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헌책방이었습니다.